유희동인데요. 오늘은 북한산의 신기한 바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선사 있고 붙인 바위인데요. 돌을 붙이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고 하며 바위에는 아직도 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도선사 일주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선사 앞을 지나 용암문 지킴터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김상궁 바위인데요. 바위에 김상궁에 대해서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이 김상궁 바위를 돌아서 뒤로 돌아가면 익설 바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네요. 재단터가 보인다. 재단터. 계곡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익설바위가 보인다. 익설바위 자연이 빚어놓은 예술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신기한 바위 사진 콘테스트에서 1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의 함흥이 나오지만 침착하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능선에서 대군대 보이고요. 오른쪽 인수봉 가운데 대군산장도 보이네요. 조금만 올라가면 가슴바위입니다. 왼쪽에 마징가 바위, 오른쪽은 코끼리 바위입니다. 바위에 같이 붙어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마징가 바위고, 오른쪽이 코끼리 바위입니다. 가슴 바위는 여기서 조금 더 앞에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가슴 바위, 자연에 빚어놓은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처럼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화산길에 바라본 인수봉, 인수봉 아랫부분 여기는 아, 잠수함 바위네요. 잠수함 바위. 구자대 앞을 지나갑니다. 하루제, 하루제에서 왼쪽으로 아, 영봉에 올라갔다가 아, 하산길에 아, 자궁바위와 학궁바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인수봉입니다. 인수봉 거대한 화산 덩어리입니다. 영봉 정상에서 도봉산 쪽을 바라보니 왼쪽에 저 멀리 사패산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봉 보이고요. 저쪽에 도봉산 주봉들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서울시내 일대와 수락산, 불암산 서울시내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밧줄이 있었는데 밧줄을 누가 떼어버렸네요. 오봉 보이고요. 와, 서울 시내가 보이는데 자궁바위하고 학궁바위는 저기쯤 있을 것 같습니다. 자궁바위인데요. 자궁바위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건 여기를 나가면 바로 학궁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넘어가서 학궁바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학궁바위인데요. 신기한 거는 그 모양도 신기하지만 자궁바위를 빠져나오면 바로 학궁바위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등산로를 만나면서 우이동 하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산행 끝나갑니다.